108배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108배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면 되는 건가요? 라고 되어 있는데, 네. 이 질문 전에, 네. 저는 그 절에 오고 싶어도 와서 어떤 예법이나 이런 것도 잘 몰라서 네네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아, 모르거든요. 예. 처음에 절에 와서 108배를 아, 하는데 네. 어떤 순서가 아, 있는지 그렇군. 그거 예, 먼저. 그러시겠다. 아. 우선 이제 그 많은 불자가 아닌 사람들이 난 그래도 절에 가서 그래도 한번 절이라도 한번 하고 싶은데 내가 불자가 아니라서 혹시나 가서 예법도 틀리고 뭐 실수하지 않을까 싶어서 겁나서 못 가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구나 불자가 아니더라도 기독교 천주교 신자라도 상관없이 절에 누구나 오셔도 되고요. 저희 그 벽탁소리 그 유튜브 회원들이 기독교 천주교 신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누구나 오셔도 상관없고 절은 밤이 아니라면 낮에는 언제나 열려 있으니까 아무 절이나 가서 그냥 절을 하셔도 되고요. 크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딱 이제 요것만 지키면 돼요. 처음에 절에 가서 처음에 문 들어갈 때 정문 같은 게 우리 일주문이라고 하는데 그런 거 들어갈 때 거기 들어가서 합장하고 그냥 이렇게 손을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반배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대웅전 문 앞에 서서도 반배를 하되 대웅전을 들어갈 때 중앙문이 있잖아요. 중앙문으로만 안 들어가면 된다. 요것만 지키면 돼요. 대웅전에 중간문으로만 안 들어간다. 어간이라고 해서 이제 부처님 또 그날의 법을 설하는 스님만 그 길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중앙문으로만 안 들어가고 좌우측으로 해서 들어간다는 거. 그리고 법당에 들어가자마자 또 합장해서 부처님 전을 향해서 반배하고 가서 보통 이제 향과 초를 사르고 그러고 절을 해도 되는데 향과 초를 안 사르고 그냥 또 모르는 분들은 그냥 안 사르고 절만 하셔도 돼요. 그래서 반배하고 방석을 가지고 적당한 자리를 취해서 그냥 삼배를 하면 됩니다. 삼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안전 명상을 하든 좌선을 하든 아니면 108배를 하든 그 다음에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그래서 제가 좀 이따가 아니 절하는 방법은 말씀드릴게요. 아, 네, 예,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해서 언제든 뭐 절에 와서 아무 절이나 가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또 이제 108배는 저도 이제 뭐그 108배는 사람들한테 많이 권해요. 권하는 이유가 스님들이 쓴절 수행 관련된 책도 많잖아요. 근데 한의사, 의사분들이 쓴그 108배 관련된 책도 많아요. 그 이유가 무슨 108배 관련된 이제 무슨 SBS 스페셜, 뭐 MBC 스페셜 이런 게 많이 승도병사의 비밀에서 많이 나왔어요. 그만큼 절 수행이 여태까지 그러니까 걷기나 뛰기 못지않은 게 아니라 훨씬 더 좋은. 그러니까 너무 좋은 운동이라는 게 이제 밝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뭐 브라페라는 사람이 아마 의학의 신이었나 봐요, 서양에. 그런데 그 사람이 죽기 직전에 모든 의학의 핵심을 한 구절로 딱 써놓고 죽었대요, 밀봉해서. 근데 그게 뭐냐면 머리는 시원하게, 아마 손발은 따뜻하게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동양으로 따지면 수승화강 이래서, 그러니까 머리는 시원하게 해주고 손발은 따뜻하게 이렇게 해주는 게 중요한데 이거 수승화강의 기운이 제대로 돌면 몸의 모든 병이 나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어떤 뭐 병의 가장 한의 내지는 뭐 양생 원리 뭐 이런 게 되게 중요한가 봐요. 그런데 그 수승화강을 제대로 해주는 운동이 없답니다. 그건 그냥 생활 방식, 삶의 방식 또는 뭐 생활 습관 다양한 것들이 종합적으로 좋아져야만 수승화강이 잘 되지. 머리가 시원해지고 손발이 좀 따뜻해지지. 그게 깨지면 이게 어려운가 봐요. 제가 그래서 몸에 병이 나면 손발부터 차가워진다고 하고 머리는 뜨거워진다고 하거든요. 막 열받은 머리 뜨거워지는 것처럼. 그런데 걷기 운동하는 사람과 절 운동하는 사람들을 비교를 했는데 걷기 하는데 수승화강이 잘안 됐어요. 걷기도 좋은 운동이라 하잖아요. 근데 절을 하고 났더니 한 20분, 30분만 절을 했는데도 그 수승화강의 효과가 확실하게 드러나더라는 게 이제 한의학에서 발견하고는 되게 한의학에서 놀라워하고 있으면서 한의사분들이 되게 많은 분들이 절 관련된 책을 막 쓰신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읽어보면요. 제가 이제 그 유튜브에도 올려놨는데 그절 수행이 도움된다라는 걸 여러 책들을 읽고 핵심만 뽑아가지고 이렇게 올려놨는데요. 그걸 읽어보면 거의 만병통치약 같은 사기꾼 아니야 싶을 정도로 모든 병에 다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완전 모든 병에 다 좋다 그래요. 그래서 절은 하면 운동으로도 하면 좋고, 그래서 요즘 연예인들도 뭐 운동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 수행으로 하기 어려운 사람은 운동으로라도 하려면 집에서 하다못해 TV라도 켜놓고라도 그냥 해도 되니까 이렇게 하셔도 좋고, 또이 108배를 하면서 동시에 수행으로 마음 공부로 접목해서
할 수 있다면 더욱더 좋겠죠. 그러면 좀 조용한 공간에, 집에서도 조용한 곳에 방석을 이렇게 깔아놓고, 뭐, 방향 이런 거 전혀 상관없어요. 그냥 아무 방향이나 이렇게 해도 되고, 그렇게 해서 하되, 마찬가지, 108배를 하든, 명상을 하든, 모든 게 똑같아요. 멈추고 본다, 지관. 즉,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본다. 즉, 생각과 분별을 가지고 지금 이 순간을 판단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생각을 쉰다. 무분별심. 생각을 쉰다. 그러니까 즉, 절을 할 때 생각을 쉬고 고요한 마음으로 절만 하면 되죠.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습관으로 우리는 생각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절을 할 때 그게 잘 안 되니까 어느 하나에 집중을 하는 집중 포인트를 만들면 생각이 막 움직여야 되는데 내가 생각이 움직여야 될 의식을 가져와서 호흡이면 호흡, 절 동작이면 절 동작에 이렇게 딱 집중하니까 거기에 집중되니까 생각이 힘을 못 쓸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절을 할 때 예를 들어 절하는 동작 하나하나를 이렇게 있는 그대로 그냥 가만히 해석하지 않고 그냥 보면서 절을 동작하는 거예요. 내가 몸 전체를 통으로 보면서 절하는 방법이 있고 또 발바닥 같은 곳에 주의를 기울여서 발바닥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방법도 있고요. 뭐 호흡을 관찰하면서 절을 하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뭐가 됐든 하여간 제일 중요한 것은 절을 할 때 생각, 번뇌망상이 막 왔다 갔다 하지 않고 그냥 이 절하는 온전히 이 존재 자체 그냥 이 동작 자체와 하나가 되는 생각을 여기저기로 쏟아내지 않게 하고 이 절 동작에 완전히 머물러 있는 그래서 그냥 온전히 절만 하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시간을 보내는 것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뭐 온마니 반매음을 하든 염불을 하든 또는 명상을 하든 똑같아요. 명상을 할 때도 온갖 생각이 쏟아내지 않게 하고 지관 멈추고 본다. 생각을 멈추고 있는 그대로로 본다. 생각이 일어나고 있는지 안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거나 호흡을 보거나 배가 꺼지고 사라지는 것을 보거나 몸 동작 전체를 보면 이건 뭐 바디 스캔 명상이라고 해서 몸 전체를 이렇게 관찰하는 신념처 몸을 관찰하는 명상이 되고 그런 식으로 있는 그대로를 보는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그래서 그냥 있어 보는 거예요. 그냥 있어 보는 생각 없이 혹은 이럴 수도 있어요. 생각이 이 다음에 어떤 생각이 일어나려나 하고 가만히 지켜보면 생각이 안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생각이 일어나면 일어났다는 걸 알아차리고 내려놓고 다시 고요함으로 돌아오고 그래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러다가 어떤 뭐 새소리가 난다 그러면 새소리라고 해석하지 않고 그냥 그 소리를 그냥 허용해 주는 거예요. 몸에 뭐 간지럽다면 아 오른쪽 뭐 다리가 간지러워 이렇게 해석하지 않고 그냥 그 간지러움과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그것과 그냥 아주 하나가 돼서 그 느낌과 하나가 돼서 그냥 이렇게 있어주고 다리가 좀 불편함과 잠시 같이 있어주고 그래서 지금 일어나는 모든 그 이 몸 내 안팎을 둘로 나누지 않은 채 들리는 면 들리는 것 몸이 움직이면 움직이는 것 전체를 그냥 해석 없이 그냥 알아차리는 그냥 바라보는 것 그러면서 이제 절을 하든 명상을 하든 그렇게 하는 것이 명상의 가장 이제 기본 기초인 것이죠. 그게 마음가짐과도 같은. 아 예, 그게 마음가짐. 마음을 그렇게 쓰면서 절을 하고 명상을 하면 된다는 것이죠. 아까 그 절하는 거. 아 절하는 거 좀 알려드릴까요? 네. 간단하게라도. 네. 이제 여기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 이제 이렇게 이제 합장을 하고 먼저 이렇게 반배를 하고 이제 그대로 내려갑니다. 이렇게 그대로 내려가서 무릎을 꿇고 양손을 어깨 넓이로 해서 이렇게 벌린 다음에 그대로 이렇게 내려가서 이마를 땅에 대고 손을 뒤집어서 귀 뒤에까지 들어 올리고 그리고 내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다시 이렇게 합장하고 올라옵니다. 이렇게 두 번을 하고 마지막 세 번째 절을 할 때는 그대로 내려가서 올렸다가 내리고 이마 앞에서 이렇게 합장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반배를 한다. 마지막에 이제 이마 앞에서 합장을 하는 것이 이제 뭐
고두래 요원 반배라고 해서 본인이 이제 뭐 발언하는 바, 평소에 발심하고 발언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내 안에 자성 부처님께 이렇게 고한다라는 이런 의미도 되고, 또 더 10번, 20번 더 절을 하고 싶은데 여기서 이제 마칩니다 하는 이제 이런 의미도 되는 의미에서 이제 고두래 요원 반배라고 해서 그렇게 하죠. 감사합니다. 이제 절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네, 이제 말씀 듣고 네네네. 편하게 아무 절이나 네. 가셔도 되고.